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아, 요새 꽤 자주 영상을 찍고 있네요. 오늘은 살바도르 달리전을 보고 온 관람 후기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전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2시쯤에 갔는데 사람이 매우 많았고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입장한 후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전시물을 관람했어요. 스텝이 안내하기를 굳이 줄을 기다리지 않아도 앞으로 가서 관람을 하면 된다고 미리 안내를 해주긴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뭐 건너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관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점심을 먹은 이후에 가려고 2시에 갔는데요. 혹시 뭐 혼자 가거나 일행이 없다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시는 분은 입장 컷으로 아침에 일찍 가시든가 아니면 문 닫기 직전에 갔다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갔던 시간이 딱 그 피크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평일 오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일 오후 2시경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그 대표작 같은 경우에 모래에 사람과 시계가 같이 있는 그 작품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가 전시물을 보면서 아, 이 그림의 화풍이 살바도르 달리 그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는 굉장히 화풍이 여러 가지고 그린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약간 추상화 같은 거였는데 초현실주의로 갔다가 또 피카소의 그 화풍을 굉장히 닮은 그림들도 그리고 동화, 소설, 삽화, 돈키호테, 또 셰익스피어 작품들, 삽화도 그리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초현실주의 작품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천재는 정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이 포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주류가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전시 티켓에 있던 그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시 티켓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시 티켓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제가 처음에 딱 이 작품을 보러 갔었을 때는 사람만 다섯 명이 보였어요. 전시 제목이랑 설명해 보니까 이게 흉상이라는 거예요. 흉상이면 이제 얼굴상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얼굴을 봐야 돼? 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 되게 가까이서 기다렸다 봤거든요. 그래서 일행한테 아, 야,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른 전시 먼저 보고 좀 이따가 좀 멀리서 한 번 더 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전시 작품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먼저 보고 뒤돌아 나오면서 멀리서 그 작품을 딱 봤는데 같이 갔던 일행을 한눈에 딱 그걸 찾더라고요. 어, 언니 저거 흉상이에요. 나 봤어요. 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아,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였구나. 아, 나는 전체를 다 생각했어. 이 전체가 아니고 어디 부분만 머리였구나. 라고 이제 딱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착시현상, 착시효과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건데 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그 작품이었어요. 이 전시는 사진 촬영이 불가해서요. 섹션이 한 다섯 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섹션 빼고는 전부 다 사진 촬영이 불가였어요. 그래서 사진은 안타깝게도 한 장도 담아오지 못했고 촬영 가능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촬영 가능한 장소는 입체로 작품을 만들어둔 데였는데 마돈나 얼굴인 것 같더라고요. 막 쇼파 같은 거랑 TV 같은 걸로 얼굴 조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1층에서 보면은 그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 봤었을 때 그 얼굴이 전부 다 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도 예전에 봤었던 작품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고 유명했었으니까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작품을 원래 이제 전시해 놓는 전시관 거를 똑같이 모조에서 만들어 놨다고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작품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관련해서 그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한쪽에서 설명을 해주던데요. 부인이 원래 다른 남편이 있고 달리보다 10살이 연상이었던 여인이었는데 달리가 그 부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약간의 내연관계 같은 것을 지속하게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 공식적으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 부인의 뭐 사진 그리고 이제 작품에 영감이 돼준 뮤즈가 돼준 것들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었는데 달리가 그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밝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저는 달리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형상을 분해하고 나눠서 다른 모양으로 이것을 그렸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약간 피카소 작품처럼 분할한 화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걸로 약간 한 공간에다 그림을 그린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같이 간 친구는 그걸 보더니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읽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주는 약간 강렬한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아 덕분에 굉장히 좋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너무 협소하게 그림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기법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 반면에 그 친구는 감정과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아우라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의상을 제작하는 약간 제작자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버릇이 약간 들어서 그런지 작품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플러스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작품에 화풍을 그렸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좋은 기회였지만 그것보다 전시를 관람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내가 감명 깊게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관람하시기 전에 최대한 짐을 줄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DDP 전시관 앞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요. 그 무슨 장터가 있대요. 그 DDP 쪽에 그 장터 쪽으로 가면 유료 보관함이 있다고들 하던데 문의를 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전시를 들어가는 게 낫지 짐 들고 또 그쪽 건물을 가서 찾아서 유료로 맡기고 오는 것은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짐을 들고 봤어요. DDP 쪽에 만약에 전시를 보러 가실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짐은 줄여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에스파냐 사람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흔치 않은 기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의 작품들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고인의 유지를 이어서 영화 같은 것, 애니메이션 같은 것으로 제작한 그런 작품들 등을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티켓값이 2만원인데 할인을 좀 많이 해주더라고요. 40%까지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하는 기간 안을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한유진이었고요. 혹시 다음에 또 다른 전시를 볼 기회가 있으면 후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효진이었습니다.